평소에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 말로 만든 건지 잘 몰라요.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 그거는 무슨 캠페인이야? 반드시 캠페인이야. 반드시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함께 누리는 반듯한 저작권 문화 구성을 위해 개발한 저작권 캠페인이야. 어? 저작권이 뭐야? 저작권?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야. 저작물은 또 뭔데? 음악 같은 거 아닐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 저작물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버들의 영상이나 출퇴근길에 듣는 음원들이 있어. 또한 우리가 읽는 책들도 저작물이라 부를 수 있어. 이처럼 저작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저작권을 나도 모르게 어기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다 근데 무료로 사용하지 않나? 저도 무료로 사용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면 너희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창작자들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어려워져. 결국 소비자도 즐길 거리가 줄어들지. 그래서 저작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캠페인을 위한 서포터즈 셜록씨야. 앞으로 우리 셜록씨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자. 저작권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줄게.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